안녕하세요. SL크루의 장성입니다. 왜 카메라가 도니까 급 피곤해하고 있어요? 아, 빨리 얘기를 해야 멀쩡해져. 얘기를 안 하니까 피곤해졌어. 드래미어 잡아야지! 왜 잡으란 건 없었잖아! 아, 기본이지! 손을! 내 손을! 나는 무엇처럼 에어를 한다. 거북이? 느리니까 느리게 가고 높이 안 떠서. 그래서 내가 두 번 체킹해요 이러면 세 번 체킹하고 한 번 체킹해요 그럼 난 두 번 체킹하지.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파이프가 너무 타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파크를 타야 파이프를 들어간다고 그때 하여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수동적으로 탔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타기 시작했지. 나는 파크는 해가 쨍쨍한 날만 타요. 그런 날 타야 뭔가 잘 타고 재밌어지는 느낌? 일단 랜딩에서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뜨는 순간 알아. 아, 랜딩 잡겠구나. 아, 랜딩 못 잡으니까 난 죽겠구나. 이게 나가는 순간 안다니까. 키커 에어는 8, 파이프 에어는 한 5. 키커 에어에서 하도 무릎으로 개빵을 많이 해서 무릎이 너무 아파. 근데 파이프는 최소한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몸으로 누우면 되거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정도가 좀 틀리지. 킥은 일단 진입하면 에어를 뜰 수밖에 없지. 뭐 높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파이프는 일단 립 근처까지 가서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파이프를 타는 거야? 그래서 파이프를 타는 거야.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쳐다보고,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지. 립을. 립만 쳐다봐. 그래서 문제야. 자꾸 랜딩을 잘 안 봐. 그래서 자꾸 개빵을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 생각하면 1, 2, 3, 2. 자신감을 잃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 다치지 말아야지. 다치지 말아야지. 버티는 힘. 버티는 힘이 있어야지. 킥을 누가 알려줬으면 처음부터 조금 수월했을 텐데 압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되게 늦게 알게 됐지. 2011년도에 원정 가서 알았지. 아, 내가 압을 못 버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파이프도 타니까 똑같이 못 버티더라고. 벽이 나를 밀어내지. 내가 그걸 버티고 나가야 되는데 밀어내는 대로 내가 밀리니까. 힘에서 밀리는 거야. 어떻게 캐나다하고 미국 얘기해 줄까? 한 두 달치 얘긴데. 되게 재밌어. 뒤에 있네. 접니다. 호이다이. 헤드는 타는 거 보면 용수철처럼 이렇게 퓨 튕겨서 툭 떨어져. 얘기하잖아, 그냥 스캉. 스캉. 소리는 스캉 안 나지. 무슨 내가 이상한 거다 잘못한다 이제까지. 나는 스캉이 안 되니까. 내가 타는 킥은 날아가는 킥이야. 내가 그거 요령을 모르고 이미 몸에 익어서 내가 날아가는 킥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순간부터 아, 이러다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지. 내가 제일 못할 걸? 파이프에서도? 파이프에서도 그치, 내가 제일 못하지. 라이딩은? 라이딩은 한... 내가 회대는 빠르기로는 못 이기는데 작년에 보드프레스 기절한 사람이 에어할 때 약간 내 심장을 누가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느낌? 이렇게 꽉 움츠러들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인데 살았어. 되게 희열감 느끼잖아. 난 그 느낌에서 하는 거야. 아,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파이프는 그 느낌이 더 강하지. 런이 못해도 한 8번 나오니까 8번을 느끼는 거지. 죽을 뻔 했는데 살았구나. 마지막에 딱 내려오면 아, 나 정말 살았구나. 그거에 중독되는 거라고. 일단 주변 사람들이 일단 들이대 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믿지 말라는 말. 야, 일단 타. 별거 아니야. 앞에만 보고 가. 앞에만 보고 가. 다 이랬어. 에어는 무료한 스노우보드에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처음엔 전환점이었으나 지금은 무섭다. 하지만 탄다니까. 했던 날에는 탄다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율하고 최영준이하고.